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이 따징맨 권총들을 구하느라고 우연하게도 짱샹거를 알게 되었었는데요. 이 짱샹거는 펑텐성 독일은행의 회장이었으며 이 재계와 정계 손이 다 뻗어 있으므로 도와줄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짱조린 어르신, 혹시 이 어르신이 의형제들이 왜서 그 일본군들한테 잡혀 들어갔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원인을 잘 알아야 이 사람을 찾아서 부탁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난처해 하는데요. 사실은 그 부하놈들 중에 짱징회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놈이 그시 일본군 소좌인 산무를 쳐 죽여서 다들 이렇게 함께 잡혀 들어간 겁니다요. 네. 그러자 짱샹거는 소스라쳐 놀랐는데요. 산무 소좌요? 저도 그놈을 아는데? 그놈은 펑텐성 일본군 주둔지 군사교관입니다요. 계급은 비록 소좌밖에 안 되지만 사실 중좌들이 대우를 받고 있지요. 이 일본놈들이 워낙에 군관들끼리 이 똘똘 뭉쳐있는데 이거 앞만 봐도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그러자 짱조린도 이 한숨을 풀 하고 내쉬는데요. 괜찮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따징맨 권총 20자루나 빌려주세요. 그러면 까짓거 우리가 알아서 쳐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짱샹거도 참으로 인재를 아끼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짱조린 어르신. 솔직히 이만한 큰 사건이면 이 펑텐성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전 펑텐성 일본군 사령관이 대장 산리와 다른 한 명은 이 전 펑텐성 군부 사령관이 이커탕나 정치입니다. 이 두 명이 입김이 있어야 어르신이 형제들을 빼올 수 있습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하하하하 내는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마적대 대가리요. 그러한 반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놈들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됐수다. 총이나 해결해 주오. 우리들이 방식대로 해결하겠소. 하지만 이때 순례천이 갑자기 얘기를 꺼내는데요. 아우야 잠깐만. 우리 이커타나 정치는 모르지만 그의 와이프는 잘 알고 있는데? 야 기억이 아예 나니? 전에 우리가 한번 목숨을 구해줬잖아. 예? 짱조린이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자. 아 그제야 생각이 나는데요. 맞다 맞아. 우리가 구해준 우민이 남편이 바로 그 이커타나 정치였지. 네 물론 그거는 다들 그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연기를 했었던 건데요. 아 그래요? 이커타나 정치를 아세요? 그러면 이 일은 100% 희망이 있습니다. 자 어르신 그 정치 대장군한테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이 짱샹거는 그 짱조린이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거리며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네 짱조린 이놈은 평생 동안 귀인을 이렇게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만나본 귀인들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짱샹거가 얘기해준 방법은 뭐였을까요? 네, 이러했다고 합니다. 이커타나 정치는 전 펑텐성 청나라 관군들이 군부 사령관이잖아요. 그 정치를 보고 이름을 대면 알만한 높은 관직이 부하를 파견하여서 일본 감옥 측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짱조시앙 등 9명은 이 청나라 법을 어긴 마적대니까 청나라 쪽에서 재판을 보고 대가리를 베겠다고요. 그러면 그 일본 군부 측의 대장이 산리가 막아나설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둘이 관계는 또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데요. 이 산리는 젊었을 적에 청나라로 와서 정치 군사 고문관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치는 한때 산리 상관이었고 사이가 아주 좋은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하여 산리는 정치 이러한 요구 조건을 무조건 들어준다 이거였답니다. 어차피 그 청나라 군부 쪽에서 죽일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 짱샹거의 얘기는 맞아떨어졌을까요? 네, 그 가운데서 이 정치가 또 노발대발하면서 왜 그 마적놈들을 도와줘야 되나고 이 날뛴 것만 빼고는 아주 순리롭게 척척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자신보다 50살이나 어린 우민이 이 울며불며 하는데 정치의 늑다리가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진행을 해줬었다고 합니다. 요번 일을 경고하고 이 짱조어리는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요. 전 연영성이 마적대 캉바즈가 돼도 뭐하냐 이거랍니다. 거치신 먹은 영감이 말 한마디보다도 힘을 못쓰니 말입니다. 하여 짱조리는 그때 맹세를 했다는데요. 내 나중에는 무조건 저 정치 펑텐성 군부 사령관이 자리를 차지해야겠다고요. 그렇게 이번 사건도 마무리가 잘 됐고 그 짱조샹과 8명이 잡혀들어간 마적대를 구해내는 데 성공을 하는데요. 네, 이어 짱조리는 본 짱조샹은 대뜸 두 무릎부터 푸둥 하고 굳는데요. 어르신 이게 대체
도대체 구금입니까? 생시입니까? 그 일본 감옥이 어딥니까? 그 안에 잡혀 들어간 죄수들은 온갖 고문과 구타를 당하다가 다들 그 셰퍼드와 돼지들이 사료로 되는 처지더라고요. 저희들도 결국은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나오다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목숨은 이제 짱조리 얻으시니 겁니다. 저희들은 이 목숨 바쳐 모시겠습니다. 짱조샹이 진심 얻은 얘기에 의하여 이 주위의 다른 부하들도 다들 함께 엉엉 우는 거였었는데요. 자, 일어나라 짱조샹아. 그리고 기타 형제들도 일어나세요. 일본 감옥? 염라대왕한테 잡혀 들어가도 내 형제들을 내가 살려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들. 짱조리는 이 한 명 한 명씩 꽉꽉 안아주면서 다독여주는데요. 하지만 그 짱징호이한테는 흥! 하고 무시하고는 싸늘하게 스쳐 지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짱징호이는 이 아오가 지금 화가 나서 그런 줄만 알았었는데 사실은 더더욱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감옥에서 금방 석방된 사람들은 이 온몸이 다 상처 자국이었으며 힘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요. 하여 할 수 없어서 다들 들것에 들어서 이 쩌우자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두목들이 범이 아가리에서 살아 돌아오자 다들 와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하지만 짱조린의 얼굴색은 싸늘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야들아, 전체 지역의 행동대장들을 모두 다 모이라고 전해라. 내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해야겠다. 야. 네, 짱조린이 이러한 싸늘한 얼굴색은 이제까지 구경을 못 해봤었는데 짱조샹 등 부하들을 구해내는데 성공했으면 이 기분이 좋아야 하겠는데 왜 이럴까 하고 의문이 드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게 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백 명이 맞은 놈들은 다들 크고 작은 무리를 이끄는 행동대장급이었었는데요. 이제 탕하후와 순리천 간차오시 이러한 사람들은 이 행동대장이 아니라 각 지역이 두목들인데요. 그렇게 그들 밑이 수백 명의 행동대장들이 모이자 이 짱조린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와, 저분이 바로 우리들이 강바즈 짱조린 어르신이구만. 근데 이 무슨 일로 얼굴색이 저리도 안 좋지? 그렇게 밑에 놈들이 다들 의문에 쌓여 있었는데 짱조린이 입을 여는데요. 자, 다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찾아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내가 왜서 이렇게 다들 모이라고 한 거냐면 이 우리 마적대의 기강이 너무나도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조직이 룰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요번에와 같은 크나큰 사건이 발생한 거지. 내 먼저 요번에 우리 아홉 명의 형제들이 왜서 그 일본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지부터 얘기를 해줄게. 짱조리는 이어서 짱조샹, 짱징호의 후라오가 등을 대가리로 세우고 이 펑텐성으로 탄약을 구매하러 갔었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짱징호이가 명령을 거역하고 무작정 나와서 이 일본 기생집으로 놀러간 사실도 얘기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짱징호이는 이 대가리를 푹 숙이고 쳐들지도 못하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기생집에서 여자 때문에 일본 소자를 잡아 죽이고 또 그 일 때문에 짱조샹 등이 일본 놈들한테 잡혀가서 죽을 뻔한 얘기가 나오자 이 밑에서는 다들 웅성웅성 거리는데요. 밑에 행동대장들은 그 짱징호이가 명령을 어기고 지멋대로 행동한 사실을 질책하는 거였었는데요. 이 짱조리는 자, 내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쓴 관계로 우리 조직이 7만 냥이 100은을 날리게 되었구나. 이는 우리 수천 명의 형제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워온 돈인데 말이다. 근데 이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우리 조직이 룰을 어기고 그 상관이 명령에 복종하는 거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구나. 짱징호에! 짱징호에 어딨니? 당장에서 기어 나오라! 그러자 짱징호에는 기겁을 하는데요. 왜요? 하지만 나오라니까 나가 봐야겠죠. 짱징호이는 이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움직이며 허리도 못 편 채 앞으로 나가는데요. 아니지 대장님 혹시 무슨 일로? 짱징호이는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 짱조린이 눈치만 살피는데요. 하지만 그 짱조린이 얼굴색은 금방이라도 자신을 끄드득 끄드득 하고 뼈까지 씹어먹을 기시였다고 합니다. 짱징호야, 우리 조직이 룰 기억나지? 함 읊어봐라. 예. 그러자 짱징호이는 이 목소리를 가듬더니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 우리 나와바리 지역에서 백성을 죽이고 강간하고 강도질한 짓은 절대로 금지다. 그리고 둘째, 상관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만약 이 두 가지를 어기면 네, 그 뒤를 생각하자 짱조린이 혀가 막 꼬여드는 거였었는데 뭐하니 계속하지 않고. 짱조린이 호통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짱징호이는 어쩔 수 없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 만약 이 두 가지를 어기면 군법대로 다스린다.
장진호인 목소리는 점점 더 목이 소리마냥 기어들어가는데요. 야들아 다들 들었니? 구어요 구어파 자유 자구라고 나라에도 헌법이 있듯이 우리 조직에도 룰이 있다. 펑텐성으로 출발하기 전에 내가 분명 규정을 세워줬거든? 요 10명 중에서 대장은 짱조샹이라고 모든 사람은 짱조샹이 명령을 따르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이 장진호 이놈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짱조샹이 명령을 뭐 아주 개방귀인가 하고 무시하고는 바로 그 창녀촌으로 달려가서 이 사단이 생긴 게 아니겠니? 더 말이 필요 없다. 장진호 이놈을 당장에서 베어라. 네? 그러다 다들 깜짝 놀라는데 이 수천 명이 마적대들 중에서 연륜으로 따지게 되면 누가 제일 장로겠습니까? 당연히 탕하호와 짱진호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짱진호이를 뵌다고? 그러다 다들 밑에서 웅성웅성 거리는데요. 채! 저거는 우리들한테 그냥 하는 척만 보여주기 식이야. 어떻게 그 제일 원로인 짱진호이를 죽이냐 그래? 에? 밑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짱조리는 야 간첩이 어딨니? 너희 돼지잡이 칼로 당장에서 베어버려라! 라고 하는데 그러다 바빠난 짱진호이는 아우야 아니 짱조리나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어? 짱진호이가 아무리 울며불며 하소연해도 아무 쓸모가 없었는데 간첩이가 척 앞으로 나오더니 대뜸 그 짱조린이 배를 발로 콱 차는 거였답니다. 어이구, 이어 그 배를 끌어안고 이 앞으로 꺾어진 짱진호의 두 팔을 꺾어서 다짜고짜 뒤로 확 묶어대는데 간첩시야 이건 아니다. 에? 이건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줘라. 내 저 짱조린과 얘기 조금만 더 나눠보고 에? 짱진호이가 살겠다고 이 주저주저 거렸지만 하지만 이 냉혈인간인 간첩신 아무런 대꾸도 안 하는데 대뜸 그 짱진호의 두 팔을 묶어둔 밧줄을 꽉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였답니다. 그러다 짱진호이는 아이고 내 팔이 부러진다 라고 아우성 치면서 끌려가는 거였었는데 이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정중앙으로 끌고 가더니 그 짱진호이를 확 내동댕이 치는 거였었는데요. 아이쿠야 아파 죽겠다 간첩신 니놈이? 응? 그제야 이 뒤로 돌아본 짱진호는 기겁을 하는데요. 간첩이 이놈은 지금 이 돼지잡이 칼을 확 뽑더니 술 한 모금은 입에 머금고 푸 하고 뿌리는 거였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수건으로 쓱쓱 닦으면서 그 짱진호를 째려보는 거였었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죽일 셈인데요. 그제야 밑에 다른 행동대장들은 큰형님 이 짱진호의 형님을 살려주세요 큰형님 하면서 다들 애원했지만 안 먹혔다고 합니다. 이어 간첩씨는 돼지잡이 칼을 축혀들더니 대뜸 확 내리 찍으려고 하는데 어라? 이 팔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이어 뒤돌아보니 네 그것은 바로 호랑이 장군 탕아호가 그 간첩씨 팔을 꽉 잡고 있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그 둘은 서로 힘을 꽉 주면서 서로 힘싸움에 들어가는데요. 간첩씨는 지금 이 내리 찍으려고 힘을 꽉 주고 이 탕아호는 간첩씨 팔목을 뒤로 비틀려고 이 힘을 꽉 주는데요. 하지만 그 둘이 팔목은 이 달달달달 거리면서 그 누구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탕아후도 탕아후겠지만 이 간첩시 역시 힘이 대단했었는데요. 기재된 바에 의하면 보통 남자의 팔목 두께의 두 배는 되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 둘이 팔 힘을 겨루고 있을 시간을 빌어서 이 순례청과 기타 두목들이 쿠동하고 무릎을 꿇는데요. 어르신, 비록 짱진호의 죄는 이 죽어도 마땅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몇 년 동안 조직을 위하여 싸워온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공로를 다 지우고 요번에 목숨만 살려주는 게 이 좋을 듯 싶습니다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짱조리는 눈가를 희번덕 뜨는데요. 뭐라고요? 공로가 있으면 암만 날뛰어도 되고 공로로 죽을 죄를 지울 수 있다면 법을 해서 뭐합니까? 그러면 그 법은 공로가 있는 놈들만이 특권이 되는 거지요. 저기요 간첩이야 왜? 아이 되겠니? 꼭 내가 나서야 되겠니? 짱조리는 냉큼 일어서더니 그 벽에 걸어둔 도끼를 꽉 잡고는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이때 금방 조직에 합류한 정초의 팀이 앞을 막는 거였답니다. 대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저와 탕아호와 짱진호는 칭마간산제거의 출신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뚜로판이 부름을 받아서 이 짱조리 어르신이 천하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려 온 거죠. 그러니 이 짱진호의 처벌은 칭마간산제거의 방식대로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칭마간산제거의 법대로라면 이러한 경우에 손가락을 하나 자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네 이는 지금 짱조린한테 짱진호이를 살려줄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살려주는 것으로 이 만들려는 깊은 뜻이었었는데요.
정초이팅 형님, 형님이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 일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적히 비켜 있으세요. 만약 정초이팅 형님이 저러한 죄를 지었다면 제가 똑같이 처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짱조린은 이 멈출 만한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짱조린이 이 도끼를 꽉 잡은 채로 잡아 죽이겠다고 걸어가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조금만 멈춰보세요. 갑자기 누군가 인파들 중을 이 삐집고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짱조린 어르시, 여기 누가 오셨나 한번 봐주세요. 그 인파들 속에서 나오는 건 짱조 샹이었는데 바로 그 뒤에 누군가를 모시고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그러면 이 짱조 샹이 모시고 온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짱진회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